나는 여기 딱 보이지? 반장이야, 이 반에. 등교 시간이 6시 반이거든? 늦네. 예, 올 거야, 이제. 예, 들어오세요. 뭐야? 안녕하십니까? 아, 좀 늦으셨네요. 밤샘 공부라고 오늘. 아. 이건 뭡니까, 이건? 아, 제가 자주 쓰는 연필인데. 아. 네. 오, 진짜 써지네요.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자주 사기 귀찮아 가지고 큰 걸 샀습니다, 이거. 일단 자리가 마음대로. 네. 제 자리는 뭔가 여길 것 같아요. 또 겨울이라 그런지 또 눈 때문에 차가 막히나 봐요. 좀 추워요, 좀 겨울이라. 며칠이죠? 12월 며칠이죠? 25일, 아 크리스마스네. 아, 오늘이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 아, 맞네. 빨리 와야 되는데. 언제 오는 거야, 이 친구? 안녕하세요.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이거 소독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저 화장실 다녀오느라. 아, 화장실 2시간 동안 다녀왔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복장 그거 뭡니까? 복장이요? 아, 복장 분량 뭐예요, 지금? 아, 진짜. 지금 이거 안 해, 이거. 안 돼요. 공부 1등으로서 지금 이렇게 불성실하게. 진짜 단정하네. 지금 이렇게 똑바로 옷을 입고 와야지 지금. 잠시만요. 명찰 어딨어요? 이름 명찰. 명찰 같은 거 없어요. 이거 명찰 안 되면 허허, 이거 지금 선생님 부릅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마법 학교에서 왔다고. 아, 마법 학교요? 해리포터에서 왔나요? 네네네. 호그와트에서 왔네요. 호롤룰루에서 왔다고. 아, 호롤룰루. 네. 아, 언제 오죠? 오시는 것 같네요. 뭐죠? 이 친구 헌칠하네. 안녕하십니까. 하이. 예. It's my favorite book. 한국어를 할 줄 몰라요. 한국어로. I can't speak Korean, so you have to speak in English from now. 아, okay. Why did you take my glasses? No, this is my glasses.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할 줄 아시네요. 아, 마법으로 지금 한국어. 그런 것 같아. 마법. 아, should I say hi? Yeah. Okay. Let's just. Hi. Yeah. 들었을지는 모르시겠는데 이제 아이돌 출신이래요. 아이돌. 어디였지? 엔하이픈이었나? 저는 아이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 공부도 잘해야 돼요. 작년 수학 성적이 혹시 빵점이었죠? 작년 수학 성적이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제 누구 오는 것 같은데? 학생. 진짜 학생. 학생? 학생? 어디서? 학생? 어디 가시죠? 뭐 하는 거죠? 애가 좀 심각하게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제. 학생? 뭐 하는 거죠? 네.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더 이상 예고는 없다고. 네. 안녕하세요. 손 소독하고 앉으세요. 아, 또 연애 공부에서 왔다고 또 가디건을 입었네, 마이 말고. 멋났네. 멋났네. 학교가 아주 잘 돌아가는구만. 이어폰 좀 뺄게요. 네. 네. 케이스 없으세요? 진짜? 죽어가지고요? 아, 잠깐 컨셉. 네, 제가 가천 예고에서 왔는데. 네. 가천 송중기라는 별명을. 아, 과송. 네, 맞아, 송중기랑 좀 친근하죠. 혹시 연예과 어디 예고 무슨 과였나요? 스케이트 만드는. 아, 그것도 예고에 들어가 있나요? 네. 아, 이것도 예술이죠. 저는 저 위에 있을게요. 좋습니다. 아, 뭘 먹으면 좋을까? 배가 고프답니다. 배가 고프다면서 오늘. 네. 벌써 들립니다. 가방을 똑바로 써야죠. 뭐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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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면 익숙해질 거야.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저도 처음 보는 분이셔서.
이 과자로 말하자면 아니요 본인 소개를 제 소개요? 먹을 걸 정말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이름! 이름 김동산. 근데 왜 저 친구는 저기 있는 거지? 저 친구는 학생이 아니야. 저 친구 동산이야, 동산. 저희보다 참고로 두 살이 많아요. 두 살 많아요? 네, 복학생. 친구 다르다. 복병이. 근데 이게 형이라고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내 거 뺏어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21살이라고 들었습니다. 21살? 네. 17살입니다. 저 여기 이력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혹시 나이 속이시고 오셨나요? 저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사춘기 학생 니키라고 해. 와우. 예스. 나이스. 아카데미. 해주시는 멤버들이 직접 출제한 엔하이픈 TMI 부사입니다. 와, 이거 뭐야? 야, 이거는 나이를 어떻게 알아? 좋아하는 음식. 이승. 10월. 10월. 반장님. 오, 뭐야? 진짜 시험지 같아. 언제나 시험은 종치고 뒤집어야 합니다. 네. 맨날 선생님들이 이거 보면 안 돼. 자, 보면... OMR 먼저 쓰시고요. 왜 이렇게 커요? OMR. 종이가 커요, 이거? 원래 이래요. 그림 그리는 거. 원래 이래. 아, 진짜요? 호주 아니래? 호주 잘 알려줘. 외국 작아. 호주는 노트북으로 하는데. 와, 진짜? 와, 노트북으로 해. 여기다 이제 공부한 거 미리 써놓고 있어요. 아, 그래도 돼요? 벼락치기 하는 애들이 그냥 책 이렇게 보다 선생님이 야, 빨리 책 집어넣어! 책 집어넣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지열 시험 따고 그냥 무슨 아, 하나요? 많이 해보셨나 보네. 국물이에요, 진짜. 제이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수험번호 뭐예요? 연필이 영어로 주셔야 되는데? 연필이 너무 커. 와,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시험지 같아. 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싫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처음이다. 너무 싫은데요, 이거? 첫 번째부터 모르겠어요. 이 첫 번째 거는 문제가 아닌가? 뭔 소리야, 이거? 학생, 시험 문제 풀어야죠. 벌써 제 몸이 어떡합니까? 다 찍고 자는데. 예? 이게 뭐야? 엔하이픈의 시즌2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도 귤 하나만 주면 소원이 없겠네.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다. 역시 정원이밖에 없네. 네? 이게 정답 아니야? 뭐죠? 지금 시험 시간에 정숙하셔야 합니다. 예? 정숙이. 아, 잠깐만.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네. 네, 그거 문제 아니에요. 왜 여태까지 고민하고 있었어? 그거예요. 그 실적 확인. 뭐 로봇 아닌 거 증명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림 같은 거 막 하는 거. 나 여태까지 이거 아닌 거. 나 이거 문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뭔 소린지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요. 희승이 형 라면 다 좋아해요. 본인의 성적. 너무 어렵다. 참고로 마지막 질문자 내전됩니다. 아니 내가 선우 몸에 있는 가장 큰 점의 위치를 왜 알아야 돼? 이거 알면 좀 이상한데? 어떻게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 아, 저 알아요. 어디? 여기. 오! 그거 알려주면 어떡해. 그걸 맞다. 왜 알려줘? 오케이. 답을. 니키야 숙소에서 형들 몰래 하고 있는 장난? 너무 어려워. 우리도 예. 시험지 걷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야, 다 펜 내려놔. 펜 내려놔. 머리 손 위로. 야. 시험 머리 위로. Put your hands down. Put your hands up. Put your pants down. 네, 그럼 이제 채점을 바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자, 성훈 영역. 여기 내 구역이 어떻게 맞죠? NIFN NI 시즌2에서 있었던 일이다. 다음 상황에 이어진 대사를 정확히 적은 후 재현하시오. 나도 귤 하나만 주면 소원이 없겠네. 소원 성취. 이내 행복해진 성훈은 귤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다. 행복하네. 맛있네. 역시 정원이밖에 없네. 저도 역시 정원이밖에 없네. 네. 너 없어? 너 없어? 없네. 야, 너 마이너스. 일단 네, 틀리긴 했지만 이게 좀 어려운 관계로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이거 힌트인데. 제가 평소에 자주 써요.
평소에? 갈 땐 가더라도 귤 하나는 먹을 수 있지 않나? 갈 땐 가더라도 귤 하나는 먹을 수 있지 않나? 평소에 쓰는 거 맞아? 오! 진짜요? 저요. 근데 진짜 이거는 맞다고 해도 되겠죠? 이거 맞습니다. 오, 뭐야? 네? 네? 아, 진짜 이거예요? 네, 이거 맞아요. 갈 땐 가더라도 귤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정원이는 이거 좀 어려운데 잘 맞췄기 때문에 2점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감정선을 잘 표현했어요. 느낌표가 있어가지고. 맛있네. 0점. 역시 정원이밖에 없어서 너무 이제 뻔하고요. 네. 아, 하트, 오케이, 0점, 1점. 오! 아, 하트, 오케이, 0점, 1점. 오! 예. 0점, 1점. 네, 이제 나도 하트 쓸걸. 아! 너안 썼잖아,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0.5점. 오! 그래, 좀 갈 때 그냥 가라 그래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Next question. 성운만의 붓기 빼는 방법 두 가지는 무엇일까? 안 먹는다, 얼굴을 푼다. 저는 뛰기 스트레칭. 어디 스트레칭이요? 얼굴 스트레칭. 네. 아. 저 이상한 표정 하기. 저 이상한 표정 하고 스트레칭. 일단 한 개는 못 맞췄어요. 아 진짜요? 제가 진짜 디테일해요. 립드릴. 오! 아 그렇네, 오늘 했네. 립드릴이랑 점프. 땡. 아, 일단 립드릴 맞췄어요. 기승. 립드릴이랑 볼빵빵. 아니 땡. 아니 어느 부위를 스트레칭 한다는 거야? 다리 아니에요. 아 립드릴이랑 여기. 그러지. 아! 오! 아 그거요? 네, 맞아요. 야... 이거는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좀 드릴게요. 네? 오, 저 1등이에요, 지금. 여기 딱. 성은 잘생김이랑 붓기 안 빼도 완벽. 이거는 너무 기분 좋으니까 1점. 이거 너무 이거 아부 아닌가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준비를 했죠. 아, 제이가 근데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아, 나 무대에 지금 황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봐. 점점. 야, 이거 다들 이거 뭘 이 반점이야. 0점이야. 뭘야. 아. 네. 네, 저는 끝났어요. 집중해 주시고요. 네. 네. 집중.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다. 다음 중 희승의 최애 라면은 신라면이요. 1번. 이유가 뭐죠? 형이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매울 신이. 땡. 제가 알기로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일단 종성 얘기 들어볼게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오! 솔직히 매운 표정이 약간 솔직히 문제의 최애 라면이라고 맞아, 딱 써있어요. 그리고 여러 문제를 하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 땀땀땀땀 한 다음에 모두라 써져 있어요. 이거 많이 나갑니다. 야, 시험 안 본 티 난다. 솔직히! 맞아.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주변은 다 좋아하면서 먹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근데 책점자야 지금? 일단. 저는 형은 이 다섯 개 중에 없어요. 육을 만들어가지고 이 매운 너두리. 아 너두리. 너두리. 매운 너두리와 이유구리를 잡아봐. 문제를 with, 만들어 보이네 그냥. With space. With space. Let's go. 아 이거는 근데 의외로 평소에 진짜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답인 것 같아요. 4번. 불찍기. 아니. 왜냐면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고 저번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좋아하긴 합니다. 네. 최애는 아닐 수 추가로 짜파구리. 어제 먹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답이 있어야죠. 일단은 정답을 먼저 발표할게요. 정답. 왜? 와! 뭐예요? 왜? 와! 와! 뭐예요? 신라면. 거짓말. 와야 거짓말. 그래서? 이것도 썼어요 저. 2점으로 신라면 맞죠? 2.1. 남면지 forever. 예. Yeah. 아 이렇게 어플이 한다고. 레드 너드리? 아 저는 with bear. 네. 정답. 우리. 와. Yeah. 라면이에요, 저예요. 라면이 소중해요, 멤버 감독님. 라면 어필 다 하고 1점. 오, 이거 나와요? 0.5점. 와, 드디어 점수를 받았어. 빵점. 야. 아, 네. 나 마이너스 1점이야, 지금. 아, 제이크랑. 나야? 네. 진짜 나, 내가 제이크 거에서 다 맞추면 돼. 근데 이거 좀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와. 성훈!
갑자기 3번. 아 질문 아니야. 성훈 라면즈 라면즈. 에이. 성훈. 아 저 질문 아니었어요. 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참고로 먼저 말한 사람은 야, 이놈. 0.2점 더 드릴게요.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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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 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승. 팔을 제일 크게 벌리고 있는 희승이 형. 오케이. 일단은 데뷔할 때부터 나 진짜 너무 좋게 봤어. 너무 약간 아니, 뭐예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성장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감동 깊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라면즈, 유노? You know? 학교 가고 이래? 라면 먹고. 정교 1등. 정교 1등. 정답 바닐라 라떼. Yeah, that's right. 오! 저도 바닐라 라떼 썼어요. 야, 나도 바닐라 라떼 했어. 정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잊지 않고 하는 일은? 희승, 희승. 아, 이거 정합니다. 월말 결산. 아, 그렇네. 월말 결산. 그거는 너무... 아, 다 현실적으로 썼네. 선인장 무주기. 다음.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이거는 이제부터 제이크랑 외식 가기. 제이크 형한테 밥 얻어먹는 거. 제이크 형한테 밥 얻어먹는 거. 아, 한 달에 한 번씩. 네, 제가 사주는 거죠. 거의 간접적인 부모님과 아, 통화. 어? 나도 부모님과 통화. 아니,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하잖아. 다음. 저도 똑같이. 너 안 잡았다! 지금 내가 확인한다! 안 잡았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 뭐야 이게? 이거 그럼 마이너스로 바꾸겠습니다. 멘트 쓸 시간 줄게요. 오케이. 아무도 못 들을... 안 물어봤죠, 잘? 정답이 안에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그거 알아. 제이 아니야? 선인장 물주기? 아, 그런가? Let's go! 정원아, 너가 날 형으로서 사랑하는 게 많죠? 만큼 줘. 만큼, 아, 날 사랑하는 만큼 줘. 0점 주세요, 그냥. 그죠, 0점이 없었네요. 0점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 뭐 이거 제이 맞았을까, 과연? 자, 정답은? 정답은 선인장 무지기입니다. 아, 진짜? 아, 네. 근데 이거 뭐예요? 맞잖아. 지금 건방지 거만한데? 아니, 맞잖아. 거만한데? 아니, 아렴 선배님께서 주신 선인장을. 오케이, 인정합니다. 이름 모르잖아, 얘. 두 개 다 말해봐요. 인장이 가드니. 두 개 다 말해봐요. 인장이 가드니. 와, 오, 3점. 관심이 많네. 나 같이 이 정도면 거의 서수령이었다. 가격 무제한. 가격 무제한, 소고기도 가능. 와, 소고기도 가능. 디저트까지. 소고기 약간 진짜? 이거 약속해야 돼. 2점. 어, 이거. 뭐야? 어, 반장님. 박제해주세요. 반장님, 지금 이거 물가에 지금 저 이거 떼도 돼요? 하실래요? 아, 역시. 나는 소신 있게, 줏대 있게 간다. 야, 자꾸 아까부터 2점. 지금 몇 점이에요? 3점. 그러면 딱 불편하게 마이너스 0.7 줄게요. 부모님께 효도하자. 지금 강요하시는 거예요. 0.9점. 오케이. 1.7점 줄게요. 오. 문제는 그 스티커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선을 몸에 있는 가장 큰 점의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시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 아, 저 알아요. 어디? 여기. 오! 그걸 알려주면 어떡해. 그걸 맞다. 왜 알려줘?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답을! 완전 돌아가면서 네,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관건인데. 참고로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당연히 안 보여요. 보이면 그러면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팔 가운데 빨리 해보세요. 형 언제적 말 쓰는 거예요? 여기. 어? 거기요? 그러면 나는 이 중간인 여기에. 근데 뭔가 다들 좀 오, 착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이 위였어. 반대쪽인가? 반대쪽인가? 반대쪽이네. 반대쪽이야, 반대쪽이야! 아니야. 근데 저 원래 아닐 수 있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다들 너무 니키 말만 믿으시면 안 돼요. 아, 나 거기 있다.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일단 여기는 다 아니고요. 제가 어디에 붙였죠? 너 거기요. 아, 저 여기 안 붙였어요. 너 여기 붙었어. 야, 뭔 소리야. 너 여기 붙었어. 카메라가 일단 지금 몇 대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아니고 밑장 빼기는 여기인데 근데 진짜 정확하게 위에
제가 아래 거. 제가 아래. 제가 아래요. 누가 아래? 너가 너도 위에야. 내가 아래야. 제가 아래요. 제가 아래예요. 일단 누가 아래예요? 제가 아래. 영상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예, 아까 옷이 좀 달랐어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위에 붙인 사람 있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아 그러면 진짜 정확하게 성훈이 형이 맞았습니다. 나이스. 아, 진짜. 뭐야? 제가 여기에 점이 있어요. 선우 형은 울트라 캡숑짱. 캡숑짱. 그래도 하트가 많으니까 0.5점. 매점. 너 컨셉상 제일 좋아할 거 뭐가 없잖아. 학교에서 가면 너 매점 무조건 놈이야. 아, 재밌다. 2점. 아, 오케이. 아, 나도 이런 거 할 거야. 분갈 찰떡 왼쪽. 제가 보기에 왼쪽이야. 제 시점에서 왼쪽. 이쪽 맞아요. 분갈 찰떡 0.5점. 오케이. 오. 예. 성훈이 형 내가 알지. 아, 성훈이 형도 잘 맞췄어요. 2점. 아, 오, 나이스. 괜찮은데? 네, 다음. 와, 드디어 복학생 형이 오셨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니키가 숙소에서 현들 몰래 하고 있는 잔나는 성훈. 그럼 안다니 한번 해볼래요? 화장실 불구기. 아니, 저요? 알잖아요. 아, 맞아. 좋긴 해. 적 있어요. 네, 제이 형 관련된 건. 아, 이거 힌트는 제이 형에 관련되는 이야기. 어, 뭐죠? 나도 알겠다. 저요. 네. 제이 자고 있는데 엉덩이 때리기. 나도 그거. 그냥 엉덩이 치기. 야, 몰라. 얘 말해. 너무. 제이 형 자다 너무라도 모를 거예요. 아, 너무 어려우니까. 저. 핸드폰 숨기. 아니. 아, 그거 하긴 했는데. 네. 제이 형 저번에 한 40분 하셨다가 찜으로 하셨어요. 진짜 소리 질렀어요, 진짜. 니키가 숨겨가지고. 근데 제이 형이 아, 힌트를 주자면 어떤 아이 제이 엄청 화려했어요. 정답! 아침. 근데 이게 제이 형이 엄청 아끼는 물건이에요. 정답! 니키. 네. 뭐예요? 제이의 그 프라다땡. 아~ 프라땡 신발 위에. 그거 너였어? 너야? 팀벌레, 팀바땡 논 거. 너야? 너 일부러 거야, 그거? 야, 너 일부러 거야. 이거 일부러. 그거 얘 며칠 동안 입었는데. 거기 안에 다른 현들이 있는 신발을 다 제이 형 칸에 옮겨. 야, 잠깐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니키. 다음 제이 문제인데. 100점 좀 안 되면 죽는다. 잘 생각하고 좀. 마이너스 100점 줘. 근데 일부러 한지 몰랐는데, 마음의 진짜. 마음의 스크래치야. 어, 진짜 100점 줘? 좋아, 나는 맞춰줘. 나는... 실은 yeah. 저도 올린 적 있습니다. 진짜. 오케이, okay, let's go. Let's go. Show me what you got. 아니 이거 이게 윈드 브레이커잖아. 날씨가 좀 너무 이거 밈 될 것 같은데. 거의 서태지 선배님. 아 이거 진짜 말레이시아 인바선 아니에요? 이거 모델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게 아 진짜. 먼저 해볼까? 아까 이 적은 대로 갑시다. 오케이 좋아 할게요. 11월. 11월. 네. 오케이. 11월. 진짜요? 어, 오, 진짜네? 나도 11월 했어. 그냥 찍었어. 저 5월. 5월. 저도 5월 했었는데. 오케이. 저는 쫑월. 저는 쫑월. 네. 진짜 여기다 쫑을. 마이너스 이거. 쫑을 내보 쫑을. 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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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맞히지 않겠어. 4월. 아, 이게 말해도 돼요? 어, 말해도 돼. 이거 생일 기념으로 뭔가 찍은 거. 아, 아니, 얘는 다 기념. 찍었어, 얘는. 어, 1월부터 12월까지 다 했었던 걸로 알아. 있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뭐야? 그럼 아... 제일 웃긴 걸로 가시죠. 어? 정말. 네가 제일 안 웃겨. 아니 그럼 한 번만 기회 가지고 할까? 참고 힌트를 주면은 이 옷에 맞는 계절인가? 선글라스는 무엇입니다? 7월. 12월. 2월. 4월 말 정도? 저는... 쫑월. 쫑월 대보름. 쫑월 대보름. 쫑월 저 6월. 6월. 있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와. 8월이네, 8월. 넘어가, 넘어가. 8월 했어. 정원이가 참 가까웠는데. 10월. 아, 10월이다. 아, 이거 10월이다, 10월. 0.2점 2점 드릴게요. 오. 11월. 0.2점. 10월. 맞잖아. 맞아, 정답이야? 어, 왜 0점 주세요? 정답이라서 동그라미 사는 거 아니에요? It's our go. 예, 2점. 오케이. 오. 오케이. 10월이 정답인데? 10월. 10월? 마이너스
2억 점. 나이 2억 점. 저기요. 우리의 패셔니스타. 저 야.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0 점. 진짜 뭐가 이렇게 많냐? 이 뻔뻔한 놈 10월이라고 X 치고 10월이었었어. 그리고 아까 니키가 너 신발에 그 올려놨었대. 맞았어. 4억 점. 입고 있었다. 4억 점. 와, 와우, 재밌겠다. 아, 이거는 어디가 X야? 여기. 이거 너무 당연한데? 어, 하나인데요? 저 주면 똑같은데? 정답 공개해주세요. 공개. 나 진짜 있어, 진짜. 어? 이건 낙수. 햄맨시. 아, 90점을. 아, 이건 당연하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10점이 있으면 가능하지. 2분 동안 낙수로는? 2분 동안? X, X. 아, 잠깐만. 오케이. 끝! 아. 희승이 어떻게 해요? 오해요? 저를 믿고 있는 거. 저도 믿고 있어. 저는 제가 제이크 형 했으면 X하고 일부러 안 했다. 나도 그랬어. 아니, 나는 승부욕으로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오. 2분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오. 저 진짜 보여도 있어요, 저거. 맞아요. 우와, 재밌겠다. 아, 어디에 10점 있는지 한번 봐봐. 와, 이거 점수 보이는데? 와, 재밌겠다. 점수 보이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미리 더 본 거 같은데. 아니, 점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봐야 할 수 좀 낚시를 하면서 살짝 힘들어. 근데 이거 2분이면 그거 다 낚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 거짓말 진짜. 자석이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잘 돼. 자, 바로 도전 하나요? 잠깐만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야, 쉬운데? 아, 너무 쉽다. 야, 이거 할 수 있겠다. 너무 쉽다. Let's go. 네, 중간에 바꾼 게 없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크로스 더 라인. 오케이. 아니, 중간에 바꾼 거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 아, 이거, 아,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어, 소리 듣기 좋다. 페어플레이 해야 됩니다, 페어플레이. 소리 듣기 좋다. 아, 전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하지 마세요. 아니, 몇 점인지 확인. 아, 저도 왜 확인해요? 섞어야 돼, 섞어야 돼, 섞어야 돼. 아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렛츠고! 도전을 찾으시고 갑니다. 자, 2분입니다, 2분. 이거 근데 좀 더 길게 뻗어야 돼. 아, 원래 얘 이 정도 길이. 캐스팅 할 때 이 정도만 있어야 돼. 안 돼, 안 돼. 아니, 너무 길면 캐스팅. 야, 전문 용어 안 해. 이게 좀 알려줘. 그리고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도전. 잠깐, 이거 밑밥도 깔볼까? 도전, 도전. 없어. 왠지. 아, 지. 네? 어? 찾았는데요? 일단 한번 수식을 해보자. 수식을. 어, 그럼 안 돼. 계속 쓰고 계세요. 나 한은. 아니, 여러분!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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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물! 오, 선물. 오. 와! 뭐야! 네, 신기하다.